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같은 형식의 건물이 다섯 채가 나란히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. 차량 두 대 넉넉히 댈 수 있도록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예쁜 소나무 한 그루가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. 이러한 소나무가 우리 주택 앞마당에 다섯 그루가 더 있습니다. 내부로 들어오니까 디딤석 잘 설치해놨고요. 토지 면적이 429.8제곱미터, 건평은 179제곱미터, 54평이고요. 방 3개, 화장실 2개입니다. 천장 같은 경우에는 평천장에 라인 조명 주셨어요. 끝쪽으로 일자형 싱크대, 상부장과 하부장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각 방의 특징들이 보니까 벽면에 있는 벽지로 안정감을 높이고 다른 쪽 벽면을 통해서 창을 크게 내서 개방감을 극대화시켜주고 있어요. 안쪽에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데 공간이 각각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. 들어가자마자 파우더룸이 있고요. 우리 주택의 다락은 굉장히 널찍해요. 크기가 무려 11평입니다. 우리 주택 가격이